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일단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모양이죠. 왜 대두 안 사죠? 그렇죠. 예. 일단은 미국장의 흐름인데요. 이게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합니다. 그렇다가 다시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요. 한때 S&P 500 기준으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이 하락하게 만들었던 경제 지표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것들로 인해서 변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어저께 중국 내부에서도 이미 부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관련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미 그 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매물이 나왔던 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매물이 초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을 낙폭을 축소했던 요인들 이런 것들은 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두 가지겠죠. 기업 실적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거기에 이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제부터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또 나왔던 내용들은 또 이 장 후반에 또 나왔던 내용은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복잡하게 영향을 주긴 했지만 시장은 약보합 근처에서 멈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나씩 보면 일단 장 초반에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금리 인하 이슈가 약화됐어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전월 대비 0.4% 증가를 했으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다음에 산업 생산 자체도 사실은 전월 대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긴 했지만 제조업 생산은 시장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제조업 생산, 소매 판매, 거기다가 주택시장 지수 전부 다 미국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약화되는 거 아니야? 금리가 혹시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도 많거든요. 근데 장중에 나왔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카플란 총재라든지 좀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조차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금리 동결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동결이 많긴 하지만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 지난주에 고용보도도 그랬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됐던 실물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단행을 하겠지만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뭐 세 번, 네 번 뭐 이런 식으로의 흐름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중국 상무부장이라든지 일부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어제는 또 아니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갈 길이 멀다. 아직 뭐 시간적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참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라는 코멘트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특징적이었던 게 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중에 4%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요인이었어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코멘트. 그 다음에 폼페이오하고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협상 다 돼 있는 거를 깨고 다시 또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과의 군사적인 충돌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어제 이미 이란에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어요. 아 우리 장 중에? 네. 아니 그 우리 장 중에 아니라 그 전날 미국 장 중에 이란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란 외교부 장관이 뭐 너희들 제재 안 하면 협상할게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서 트럼프하고 폼페이오도 협상에 대한 언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식이냐면 관련된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점 측면도 있지만 시장이 자그마한 이슈에 너무 크게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장중에 4% 넘게 급락을 할 만한 요인들도 아니었었어요. 이미 그 관련된 코멘트들이 그 전날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종목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웰스파고도 실적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는데 이게 그 CEO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 그러면서 3% 넘게 급락을 하죠. 근데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 버리고 마이크론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UBS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해요.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그 분쟁 때문에 디램가격이 급등을 할 거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는 항상 나쁘게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근데 모건 스탠리는 아 그거 일시적이야. 그런데 10% 정도는 상승할 거야. 이런 코멘트를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3% 넘게 급락을 했던 요인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최근 들어서 이미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워 왔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무역 분쟁의 장기화 이슈가 불거졌다는 점 때문에 매물이 좀 출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애플이라든지 캐터필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건 또 산업재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도중에 그 각 종목별로 또는 상품별로 내용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게 수급적으로 뭘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하면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확 치고 올리거나 확 빼버리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의 글로벌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달리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이게 왜 이런 식이냐면 시장이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잃었어요. 7월 31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것들은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와 버리니까 이것도 기대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무역 분쟁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그 안전장치 관련돼 가지고 노딜 브렉시트 그 이슈가 재차 부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 버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 또는 일부 상품,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뭐 국제유가라든지 심지어 농산물에서도 커피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씩 급등락해요. 철광 중국 상품선물 시장에서 철광석 같은 경우도 4%씩 급등하다가 뭐 한 3%씩 빠지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3~4%씩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아 그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다들 인식을 할 정도로 좀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